그냥 찍는다. 어, 소리씨 켜졌어. 야, 네가 나온 거 진짜 조회수 폭발이라고. 완전 인기쟁이. 이거 사왔어. 그래서 이게 제일 향이 제일 무난하더라고. 개봉할까? 응. 아, 이렇게 크다. 응. 내가 해볼까? 너 손톱이 기니까. 어머 어머 어머. 센스 있게 이제 또 구멍을 뚫어주셨네. 깊이. 어? 깊이. 깊이. 야, 이걸 보고 네가 왜 알아채냐고. 그때 강의 때문에. 여러분, 머그에게 한 강의가 먹혔습니다. 이거 보고 저보고 지금 DK라고 보라고. 아, 개웃김. 호시야,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어, 왜? 흘렸어. 야, 니는 그거 뭐야? 파인애플 구운 거 호불호. 파인애플 구운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 난 너. 난 너. 구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그럼 딱 하나만 구울게. 싫어? 응. 그럼 이거 다 내가 먹는다? 어. 이거. 응, 먹어, 많이 먹어. 나 이거 개 좋아하는데. 응, 근데 싫어. 라라라라라. 아, 졸라 어색해, 진짜. 어. 하나, 둘, 셋. 혜진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It's 불금. 불금이고요. 불금인데 뭘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잘 수 없으니까 아트박스를 들어가게 됐어요. 아트박스에 들어갔는데 Crush on you, Crush on you라는 문구가 적힌 콜북이 있지 뭡니까. 근데 또 이번에 세븐틴 아타카 트랙에 Crush가 있죠. 게다가 호시가 이렇게 호시가 저한테 I got a crush on you 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사왔습니다. 원래는 좀 안 살려고 했던 게 속지가 제가 생각하는 그 속지가 아니라 하얀색 속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살려고 했는데 오, 사봤는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요. 이 콜북 안에는 어떤 보컬을 끼워줄 거냐면 이번에 파워 오브 러브 콘서트 트랙 카드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요 콜북 안에 넣어주려고요. 색깔도 딱 검빨로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완전 찰떡이에요. 가사며 색감이며 모든 것을 이 파워 오브 러브 트랙 카드 넣으라고 준비해준 것 같지 않나요? 그냥 내 생각인가? 순덕의 생각? 아무튼 이 트래카를 넣으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영상을 찍는 동안에는 제가 노래도 못 듣고 영상도 못 봐요. 왜냐면 저작권에 걸리고 소리가 들어가면 또 시끄럽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 봐서 그냥 이 트래카를 이 콜북에 넣는 건 저만의 힐링 타임으로 제가 보고 싶은 영상 보고 노래 들으면서 넣고 다 넣은 모습을 보여드릴 때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Oh my gosh. 너무 예쁘다. 이렇게 넣어주니까 너무 예쁘죠? 진짜 빨간색 배경이라서 파워 오브 러브 트래카가 진짜 찰떡이에요. 거의 뭐 파워 오브 러브 트래카 넣으라고 만들어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너무 잘 들어가고 좋아요. 너무 잘 들어간다. 부풀어, 부풀어. 여러분, 제가 방금 이 바인더 안에 보카 다 넣어놓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상하게 넣었어요.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페이지 셀포로 시작을 합니다. 셀포로 시작을 하는데 준이, 원우, 우지, 명호 이렇게 있고 호시는 다른 데 있어가지고 호시 어디 있을까? 어디 놔뒀지? 아무튼 호시는 딴 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없는데 요게 제가 잘못한 겁니다. 여기 다음에 얘네를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 바인더가 새거여가지고 포로록 넘어가가지고 이 페이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다시 빼기 귀찮아서 그냥 계속 넣었습니다. 반신샷이라고 하나? 반만 나온 사진은 정한슈와 준이, 호시, 원우, 디노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는 또 비워줘야 되거든요. 같은 카테고리끼리만 모으는 게 저의 법칙입니다. 선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부칠즈와 순관이, 그리고 여기는 막내즈. 완전 막내즈끼리 나왔어요, 여기. 그 다음은 이제 유닛 보컬인데 보컬팀, 힙합팀이고 여기 두 개는 퍼포팀. 이번에 트래카가 퍼포팀이 좀 잘 나왔어요. 이 유닛 카드는 이게 세트 같아 보여가지고 자리도 빈 겸 그냥 요 앞에 넣어줬습니다. 콜북 정리 끝.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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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안녕하세요, 순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택배가 4개나 와가지고 택배를 뜯는 영상을 찍어볼 겁니다. 일단 제가 가장 기대했던 건 이 택배인데요. 이 택배가 뭐냐면 저의 유일한 트친인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랑 교환을 했어요. 사실 교환을 꼭 해야 돼서 한 게 아니라 교환을 하고 싶다고 해야 되나? 되게 오래 알아왔고 서로 이렇게 한번 주고받아보고 싶은 그런 기분 때문에 교환을 한 거고, 저번에 포장해서 우체국에 붙이는 영상 찍었는데 그걸 보내고 이걸 받은 겁니다. 그분도 저도 둘 다 최애가 호시여서 호시 말고 차의 중심으로 교환을 했어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순덕님 안녕하세요. 진짜 교환하고 싶었는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넣어드리고 싶었는데 순덕님께서 안 된다고 하셔서 힝. 다음에는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호프 영원하자.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죠? 근데 뭐지? 이거 내가 생각한 거보다 훨씬 많이 온 것 같은데? 이게 뭐죠? 일단 뜯어보죠. 일단 뜯어보죠. 이런 스티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스티커거든요. 이런 거 주시면 저는 진짜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이런 편지도. 아, 편지를 테이프에 붙이셨구나. 그러면 이렇게 보관해야지. 이렇게 떼가지고 잘라가지고 편지는 이렇게 떼가지고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이렇게 호시 얼굴로 너무 좋다. 호시 승관이, 제가 승관이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승관이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일단 호시가 표지에 있는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서로 각자 3개씩 교환을 하기로 했거든요. 저도 3개 보내고 햄찌님도 3개 보내는 식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아니 이건 예정에 없었던 포카잖아요. 아니 이거 주시면 어떡해? 잠깐만. 어떡해 이거? 아 진짜 예정에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아니 서로 호프니까 호시는 절대 보내지 말고 저는 승관이랑 승철이 중심으로 받을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호시를 보내주셨어. 나 진짜 너무 감동하면서도 당황스러우면서도 죄송스러워. 일단 이렇게 놔둬볼게요. 일단 놔둘게요. 자 다음. 아 나 이제 무서운데? 근데 나 이제 무서워요. 아 근데 이거는 아마 이제 승철이랑 승관이지 않을까. 하나 둘 셋. 승관이. 아 또 여긴 또 승철이, 여기는 승관이. 센스 진짜 박박이다. 아 근데 이 승관이 진짜 너무 예쁘다. 이 승관이 너무 예뻐요. 승철이 짜잔. 끝이 아니라 이건 뭔가요? 덤이요? 덤이라고요? 덤덤덤덤덤덤. 아 정말 이러면 곤란해. 저 이제 햄찌님이랑 교환 이제 자주 못할 것 같네요. 네 곤란합니다. 이러면 귀여워요. 이거 제가 진짜 미치는 포인트거든요. 이 반지. 나 이거 꺼내서 봐야겠다. 이거는 바로 꺼내서 봐야 될 것 같아. 2015년 5월 26일. 21년 5월 26일. 이거 그거 홈. 아 너무 예쁘네요.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이게 또 있어요. 순영 뭐. 더 있네?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문어 너무 귀엽다. 너무 감사합니다. 캐럿들이 전부 다 저한테 너무 퍼주려고 하니까 제가 뭐 아 진짜 못하겠어요. 안 뭐 저한테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안 주셔도 돼요. 너무 감사하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다음 택배는 이건데요. 이게 아마 폴북인 것 같거든요. 이건 조심조심. 마음에 불을 지펴 콜북이거든요. 마블 콜북.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때 알았는데 이게 제가 입덕하고 처음 산 콜북이에요. 그러니까 7월달쯤에 샀다는 얘기죠. 너무 오래돼서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 진짜 너무 예쁜데요 이거? 이 콜북 진짜 예뻐요. 속지는 뭐 비슷한 것 같고 여기에 한번 교환한 승관이를 넣어볼게요. 어휴 좀 높이가 안 맞네. 여기에 넣어줄 사진은 천천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높이랑 구도랑 이런 거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그러면 택배가 두 개가 남았는데요. 여기 위버스에서 온 거는 리틀위시 헐리데이 박스고 이거 왼쪽 박스는 이즈위 분철받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즈위 분철받은 게 되게 작을 줄 알았는데 포카만 오니까, 근데 이렇게 큰 박스에 온 걸 보면 아마도 앨범 포함으로 주문을 한 거였나 봐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앨범 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에는 이렇게 앨범 OP1이랑 호시랑 승관이 이즈위 A가 들어있습니다. 진짜 멀리서 오는 애들이에요. 중국에서 물 건너온 애들. 유어 초이스 이즈위는 하나도 안 가졌는데 이번에는 욕심을 한번 내서 분철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A, B, C 버전까지 전부 다 분처를 받아서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D 버전이 또 나왔지 뭡니까? 근데 D 버전은 분처를 안 받았어요. 아, 그리고 중국에서 올 때부터 하자가 생겨가지고 좀 찍힘 하자가 많다는 얘기를 미리 듣고 받았습니다. 하나, 둘, 셋. Is EA 호시. 너무 귀엽죠? 이거 좋은 뮤직 호시랑 되게 비슷한 거구나. 제가 좋은 뮤직 호시 있는데, 잠시만요. 짜잔. 위에가 좋은 뮤직 호시고, 아래 게 Is EA 버전 호시입니다. 둘다 너무 귀여운걸요? 위에는 손 하트와 윙크가 진짜 킬링 포인트고, 아래는 그냥 완전 호랑이 같이 나와서 너무 좋아요. 전 호랑단입니다. 이 호시 뒤에 승관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 둘, 셋. 관랑해. 이 승관이 완전 예쁘죠? 관랑해, 승관이. 너무 예뻐요. 승관이도. 아, 내가 요즘 승관이 좋아하긴 하나 봐. 이렇게 승관이가 장난 없게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승관이를 좀 아끼나 봐요. 승관 진심녀. 뒷면은, 아이고. 뒷면은 OP1 표지에 있는 사진이랑 같은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OP1 한번 앨범깡 해봅시다. 아, 칼로 오지게 그어버렸어. 애들 뭐 있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제가 OP1은 디노, 명호, 호시를 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철이, 승관이, 민규, 버논이 이렇게 있나 봐요. 제가 다른 버전에 비해서 OP1을 많이 안 샀거든요. 호시랑 명호를 드보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갈망하는 거는 승관이, 승철이 살짝 갈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보자고. 자, 일단 뭐 이거 퍼포팀 앨범은 퍼포팀이 나왔고요. 호시 페이지에 있어 지금 이거. 일단 이게 호시 페이지에 있거든요. 엽서 뒤집고 CD 빼고 포카. 포카 뒤집어져 있다. 포카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제 레이어드 카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없는 명호예요. 레이어드 카드 내가 없는 명호. 모든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명호에 한정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나 OP1 명호 보고 진짜 소리 질렀다고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와, 명호 다 모았어요. 명호 다 모았어. 깔끔하게 차이를 드볼 했습니다. 아, 포토북 리뷰 진짜 해야 되는데 언제 하냐. 아, 진짜 해야 되는데. 나도 하고 싶기도 하고 원하시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어째저째 못하고 있는. 엽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엽서는 진짜 준이가 이게 삼준이거든요. 준이만 아니면 될것 같아. 뭐야, OP1 엽서 왜 이렇게 많아? OP1만 6개. 근데 그 중에 준이가 3개라고요. 준이 있고, 우지 있고, 민규 있어요. 자, 누가 나올까? 순영이가 없으니까 순영이가 나오면 좋긴 한데, 어차피 안 나올 것 같기도 해. 그러면, 누구 할까? 아니야, 순영이 없는 겸, 순영이를 한번 바래볼게. 순영아, 거기 있니? 순영아, 제발. 순영아, 너 이번에 나한테 정말 안아줬잖아. 제발 와주라. 하나, 둘, 셋. 아, 정한이구나. 머쓱, 목스타드. 신기방기, 뿡뿡방기. 심빵뿡빵. 윤정한 되시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거 까볼게요. 이건 뭐 긴장 없이 하나 둘 셋. 디노, 응 디노 있어. 응 중복이야. 다 한번 까봅시다. 이거부터 까볼게요. 하나 둘 셋. 슈아다. 야한 슈아. 일단 첫 번째 포카는 슈아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하나 둘 셋. 민규다. 아, 이거 근데 있는 민규가 나왔네요. 뭐 이렇게 빠르게 앨범깡 진행해봤고요. 일단 이거 한번 싹 치우고 위버스를 뜯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위에 많으니까 뭐가 뭔지 막 정신 사납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위버스는 이걸 다 치우고 와서 뜯도록 할게요. 자, 깔끔하게 치우고 왔고요. 이제 대망의 홀리데이 박스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내용물이 좀 많고 박스 안에 또 박스를 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너무 신나요. 어떤 게 들어있을지. 열어볼게요. 박스를 여니까 이렇게 뽁뽁이에 싸져 있는 상자가 보이는데 뭔가 내가 돈 주고 샀으면서 왜 선물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이거는 뒷면이고 여기가 앞면인가 봐요. 귀여운데? 뜯어봐야 될것 같아, 빨리. 아, 너무 귀엽다. 어떻게 여는 거지? 이거 어떻게 여는 걸까요? 이거를 아닌 것 같은데. 부수는 거 아니야? 부술 것 같은데. 어떻게 열어? 아이, 이 아크릴을 빼고. 아, 이렇게 여는 거구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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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이렇게 7개의 박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박스 내용물은 위버스에서 이미 다 올려줬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1도. 그러니까 진짜 또 선물 받는 것 같은 기분인 거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깔 건데요. 1번부터 까는 게 국룰이겠죠? 한번 1번부터 까봅시다. 근데 잘 안 빠져. 잘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빠지는데? 뭐야 진짜 안 빠짐. 이렇게 흔들어도 안 빠질 정도인데 어떻게 우연찮게 1번이 살짝 튀어나와줬어요. 1번 안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번 안에 있는 건 세븐틴 전부 다 있는 포카 세트, 멤버들 포카 세트가 들어있네요. 일단 승철이. 아, 정한이 진짜 예쁘다. 정한이, 슈아. 슈아 리즈지. 흑발 리즈 찍었어요. 준이, 호시. 아 근데 이게 근데 7월 달에 찍은 거잖아요. 하이브는 도대체 뭘 얼마나 준비해놨고 얼마나 애들을 준비시키고 있는지 무서운 것 같아요. 나오는 게 없지 않지. 매달 엄청 많은 게 나오는데 굿즈 같은 것도. 근데 그런 거 보면 다 옛날에 찍은 거야. 머리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 엄청 찍어놨고 지금도 엄청 찍고 있고 또 굿즈도 엄청 나올 거라는 거지. 옷이 너무 예쁘다. 옷이 너무 예쁘고요. 하부 장인됐고요. 원우도 예쁘다. 가까이에서 이렇게 얼굴을 크게 크게 올려주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우지 맨날 보스의 포스만 보여주더니 오늘은 머리를 살짝 긁적거리고 있는 게 조금은 신입 같기도 하고. 명우는 그냥 지금 영화 한 편 찍으러 가야 될 것 같아. 누구 한 명 쫓아가서 죽도록 패기세요 지금. 민규. 아 그래 민규를 보니까 리틀위시 컨셉이 생각이 난다. 약간 뭔가를 찾고 있는 탐정 컨셉이라고 했었잖아요. 민규가 그 컨셉에 맞춰서 사진을 되게 잘 찍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도겸이는 몸으로 뛰진 않고 엄청 곰곰이 고민하는 곰곰해. 승관이 치조실 막내. 치조실에 있어서 예리는 한데 지들끼리는 막내라서 형사들끼리는 그냥 귀여워하고 막 놀리고. 원원이는 셜록 홈즈. 셜록 홈즈에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셜록 홈즈 조수 같은 느낌이지. 조수. 디노는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됐을까? 디노는 오히려 탐정이라기보다는 이 앞에 있던 멤버들이 쫓고 있는 범인 같은 느낌? 악당 느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2번 바로 꺼내볼게요. 아. 아 솔직히 이건 예쁜 거 같긴 하거든요. 예쁜 거 같긴 한데 어따 써 이걸. 어따 쓰지? 아 이거를 줄에 걸고 이 포카도 같이 줄에 거는 건가 봐요. 이거 되게 멤버들이 이 옆에 있는 트리 모양으로 섰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가? 멤버들이랑 트리 모양이랑 똑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찍었나 보다. 이런 거 좀 예리한데? 잘했는데? 세 번째 박스. 오잉? 뭘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거 멤버들한테서 온 메시지 그런 건가 봐요. 바로 열어서 봐야지. 이렇게 세븐틴 스티커가 들어있고 방에 붙이라는 것 같네요. 어떡해 이거 너무 귀여워. 세븐틴이 캐럿한테 주고 싶은 홀리데이 선물은 우지, 손장갑, 캐럿들의 두 손이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에. 그림도 너무 귀여워. 정한, 정한이 마음, 따뜻한 내 마음을 손난로로 쓰라고. 근데 정한도 글씨가 상당히 예쁘네요. 슈아, 귀마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다들 우리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원하니까 우리 캐럿들 전부 다 따뜻하게 입고 다닙시다. DK, 추운 겨울 따뜻한 목도리 선물해드리고 싶다. 캐럿들을 지켜주는 목도리가 됐으면 좋겠고 춥지만 목도 마음도 따뜻해지길 바래서. 승관이, 털기마개. 우리 노래 들으려면? 아 어떡해. 우리 노래 들으려면? 귀가 따뜻해야 되니까.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미안. 승관아, 넌 뭐가 그렇게 매번 미안하니? 맨날 미안하대. 맨날 미안하대. 진짜. 이렇게 다섯 멤버들 봤고요. 다음 힙합팀. 승철이 코트. 코트를 좋아하는 제가 드리는 선물. 승철이가 좋아하는 코트를 주려면 아마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 거야. 승철이는 완전 명품만 입지 않나요? 원우 장식용 양말 선물 상자. 하나로 정하기보다 크리스마스에 무슨 선물을 받을지 두 군데는 기분을 전해주고 싶다. 원우답다. 원우 약간 은근히 감성 있거든요. 시 쓰는 것만 봐도 그렇고 은근히 감성 있어. 민규 따뜻한 커피.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 미친. 이게 제일 뭔가 이상해. 기분 묘해. 괜히 묘해.
민규랑 같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고? 벌면 와 최고 현실적이다. 비타민 절대 면역력 건강만 걸리시라고. 건강만 걸리시라고. 알겠어요. 건강만 걸릴게. 제가 사랑하는 대망의 퍼포팀 호랑이 캐럿들 지켜주라고. 좋아봐. 어디 한번 호시라는 호랑이 좀 선물로 좀 줬으면 좋겠다. 준 해피 캐럿들 행복하세요. DA 예쁘게 내일 기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역시 패셔니스타 DA 패션을 좋아하는 A씨는 패션과 관련된 액세서리를 넣었군요. 디노 세븐틴의 크리스마스 앨범 CD 특별히 캐럿들을 위해 만든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다. 이건 우리가 알아서 잘 찾아서 들을 건데 선물로 줄 필요가 없지. 이미 다 사놨는걸? 이미 다 샀어 디노야.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올게요. 4번 약간 역대급 쓸모없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포장 리본인가 뭔가 하는 역대급 무쓸모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몇 번에 들어있을까? 이거네. 이게 뭐냐면 꺼내기도 좀 귀찮은데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도 아니고 선물 끈 같은 거예요. 천. 이걸로 뭐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준등기 주고받을 때 포장을 예쁘게 하라는 건지 이건 그냥 바로 넣어준다. 5번 뜯어볼게요. 아 이거는 방향제 여기 보면 방향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뜯어서 향기 났으면 좋겠는 곳에 걸어 놓으면 됩니다. 맞아 바로 6번 뜯어볼게요. 이거 6번에는 리틀위시 배지가 들어있었어요. 그 소셜클럽 배지같이 리틀위시라고 적혀있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배지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배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대망의 7번 7번도 또 다시 이제 포토카드라고 알고 있어요. 포토카드 세트가 두 개 있었거든요. 7번이 레알이다. 7번 이게 셀카 포토카드 존나 예쁜데? 죄송해요. 진짜 예쁜데? 실물로 보니까 더 예쁘네. 이거 인터넷으로 보고 이 정도로 예쁠지 몰랐는데 실물로 보니까 더 예뻐요. 진짜 이거는 실물로 꼭 보셔야 됩니다. 얘는 무광이고 리틀위시 은색 글자 부분만 이렇게 빛이 나는? 와 정한이 셀카 너무 예쁘다. 정한이 셀카 그냥 장인이라서 너무 잘 찍어요. 그냥 셀카를 구도며 표정이며 모든 게 완벽해. 아 이거 슈아 이거 셀카 찍는 장면 인사이드 세븐틴에 나왔는데 잘 나올 줄 알고 있었어. 준이도 이번에 잘 찍었는데? 준이 꽤나 잘 찍었는데요? 그 아타카 OP3, OP2인가? 조명이 약간 정육점 조명이어서 제가 불만을 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파란색 조명, 초록색 조명이어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머리색도 약간 카키색처럼 신기한 색 나오는 것 같고 준이가 절대 안 할 것 같은 특이한 머리색이라서 너무 좋네요. 이 다음 호시라는 거잖아. 어떡해 이거 그냥 잼민이잖아. 어떻게 너무 귀여운데? 그냥 졸라 초딩 같아. 너무 귀여워 이거. 귀엽다. 역시 우리 호신이 귀엽다. 원우. 아 원우 약간 할 말 많게 나왔네. 얼굴에 약간 보라색 조명이 비쳐서 약간 얼굴이 떴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예뻐요. 아 우지 너무 귀엽다. 우지 캐럿반 셀카랑 이 셀카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V하고 있는 거랑 우아해하고 있는 거. 개 귀여운데? 진짜 귀여운데? 아 D8은 이게 시그니처지. 입 꾹꾹이 포즈. 입을 앙다문 입술이 너무 매력 포인트라고요. 아니 잠만 민규 이거 셀카 표정 왜 이래? 오히려 좋아. 아 진짜 개 좋은데? 아 진짜 좋은데? 식상한 표정이 아니라 이런 특이한 표정 지어주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너무 귀엽고요. 너무 사랑스럽고요. 너무 유니크하고요. 너무 마음에 든다고요. 도겸이도 잘 찍었네. 도겸이 이렇게 약간 45도로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아주 빛깔난 각도로 카메라에 대고 있었네요. 이게 이렇게 보셔야 얼굴이 아주 정면이죠? 수직이죠? 남친 셀카라고 하기엔 너무 잘생겼고 너무 미소를 지어주고 있어. 도겸이의 궁극기 스킬이라고 한 턱선 이번에도 썼네. 얘 너무 스킬 남발해서 진짜 스킬에 쿨타임 걸어줘야 된다니까요. 이러다가는 다 텅장돼. 다 죽어 진짜. 승관이의 이 뾰루퉁한 표정. 하지만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럽다. 이 말이에요. 승관이가 킹받네 쓰는 거 너무 귀여워하거든요. 나도 너가 너무 귀여워서 킹받아 승관아. 너 완전 킹받아. 버논이 혼자 또 이 과거 여행을 가셨네. 약간 민규도 이런 느낌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민규랑 버논이한테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얘네만 이렇게 나온 거지? 아, 얘네만 약간 스노우 이상한 필터 씌운 것 같아. 민규도 약간 화질이 이상하게 나오긴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랑? 그래도 귀여우니까 봐준다. 건강만 하라고 해줬으니까 봐준다고. 디노는 준이랑 같은 조명에서 찍었나 보다. 초록색 조명. 조명을 좀 피해주렴 얘들아.
저는 이번 이거 홀리데이 셀카 포카는 철이, 정한이, 민규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뜯었는데 내용물을 살펴보자면 이 홀리데이 박스는 45,000원이고요 포토카드 두 세트 49,000원이라는 가격을 주고 제가 샀다는 말이에요. 네, 일단 결론이 그렇게 됐네요. 일단 구성은 나쁘지 않아요. 일단 메시지, 이런 메시지도 마음에 들고 방향제? 저 방향제 좋아해요. 근데 저는 가격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걸 49,000원까지는 아니고 한 35,000원만 해도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고요. 오늘은 택배 4개를 전부 다 뜯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열심히 편집하러 가볼게요. 안녕. 안녕.